뭐가는 씨. 뭐냐고. 뭐가? 내가 왜 여기 있어? 내 너 아니 너 너. 너 우리 왜 만지냐고. 너 나한테 뭔 짓 했어? 무슨 일이 있긴 있었지. 어? 뭔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아무 일도 없었잖아. 없었지? 없었어. 없었잖아. 없었는 걸? 없었을지도. 와! 와! 왜요?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와! 한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너 한 줄이야. 너 한 줄이야. 너 이상한 말 할 생각 하지 마. 한 줄이야. 뭐가 한 줄이라는 거야? 오줌 줄기가 한 줄이야. 발기는 안 했다는 뜻이고 아니요. 너랑 아니요. 나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건 그렇고 내가 왜 너 무릎 위에 누워 있었던 건데? 빨리 얘기해. 내가 어제 너 데리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라이브하우스에서 네가 여기 데려왔다고? 어! 너 어제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네가 왜 여기 데리고 왔냐고! 너가 전화해서 안 받아서 갔는데 너 그 미친 걘 뭐야? 미친 아 어제 그 미친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걔 떼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니 그때 아 이제 내라 이제 수영이 왜 팬도 많은가 택시를 부르든지 택시 잡아 택시 택시 솜씨 아 이게 술이 우리가 많이 먹은 것처럼 이게 보이지만은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음주 강요 이런 거는 사실 배드부 안 한다고. 왜 왔어 왜? 갑자기. 아 저 시온이한테 전화 와 있어 가지고 못 받아갖고 했는데 안 받길래. 아 그래? 내려가 내려가자. 몸 무거워서. 배드부 안 한다고. 시온아. 시온아! 왜 좀 안다고! 승기, 나 라면 먹고 싶어. 갑자기? 라면? 라면? 그 라면? 그게 뭔데요? 라면 끓여와줘. 같이 먹자. 라면을 먹으면 뭐 다른 것도... 아니야. 끓여볼게 일단. 끓여볼게. 가자. 라면도 만들고요. 네. 저 시온이 데려가야 되는데. 시온이랑 아는 사이야? 고등학교 동창. 근데 후배네? 아. 아유 뭐 그러면 그냥 앉아 뭐. 더 앉으라고요? 응. 아, 전 지금 가야 돼. 아이씨. 앉아. 아이씨.
있지. 저요? 아이고 술 따를 사람이 너 말고 더 있어? 아. 아이씨. 수학 안 배웠어? 아니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말이야. 어?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욕먹어요. 수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또 도와주는 거잖아 내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는 안 봐도? 아 저 아 남자친구는? 아, 없어요. 아? 아, 왜 이렇게 예쁜데 무슨 남자친구가 없어? 역시 여자가 술 이게 술 맛이가 너무 좋네. 아니 장난이야 장난. 왜 좋아해? 시원이요? 네. 비교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제일 잘. 목욕탕에 갔길래. 아니 뭐 한국 목욕탕이 다 똑같지만 뭐 목욕탕이 다른가? 아이고 시원이 이거 솔직히 많이 자고 만족을 못할 걸? 아니요. 아 그치? 아 요즘 20대 무섭다니까. 아, 연애한테 말 안 붙어요. 그러면 안 끝나는 거예요. 수빈이 그럼 주량이 어떻게 되나? 아 저 한 명. 한 명. 왜? 아 그 수빈이 이행시 한번 해볼게 내가. 이행시요? 응. 자 운 띄워봐. 수 술한 병만 마시고 가는 거다. 빈 빈방 있어요? 장난이야 장난. 시간은 안 돼요. 조심해야 돼.
나 어떠냐고. 아, 그 제가 그쪽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뭔 소리야? 저는 남자 좋아해. 왜? 난 여자 좋아해. 그래서 문제예요. 조금... 너도 남자야? 에? 아니 저 여자예요. 아니 그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그래서 문제. 저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재미없구나.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아이스크림 사줄게. 괜찮네. 컨디션. 진짜 괜찮아요. 아 그래서 걔 미친 뭔데? 기수 선배가 그랬다고? 어! 아니 뭔 사이인데 그 미친년이랑? 아니 무슨 사이긴 그냥 선후배 사이야. 어느 선후배 사이가 그런 걸 봐! 뭘 봐 뭘? 고추! 그 선배가 네 고추 맞대잖아. 아니 너도 그 선배 거 보고 그 선배 거 봤대. 아니 우리 그게 어떻게 그게 어떻게 선후배 사이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어느 선후배 사이가 서로 거를 봐. 아니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나도 볼 수 있어? 아, 그리고 아, 당황하지 말고 들어. 그 선배 남자야. 넌 내가 바본 줄 알아. 아니야 남자 맞아. 수빈아 넌 남자라고 하면 다 남자야? 다 남자가 아니고 그 선배는 남자가 맞다니까. 너는 여자고 그 선배는 남자라고. 그 선배가 나한테 여자 좋아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남자니까 여자 좋아하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남자 맞. 들어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조현덕이 그 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현덕이 그 몸 속에 들어갔다고. 다시 생각해봐. 그 선배의 말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아니 아무리 조현덕이 그 몸에 들어간다고? 납득되지? 납득이 되지? 그거야. 남자가 맞아. 뭔 말인지 알겠지? 남자들끼리. 이제 신고할 준비가 됐어. 이제 그 해명은 풀린 거다. 그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왜 라이브하우스에 왔어? 너가 나한테 전화했잖아. 전화는 했지. 근데 라이브하우스에서 와서 왜 여기로 끌고 왔냐는 거지 내 말은. 너한테 부재중 전화 찍혀있길래 다시 전화 걸었는데 너가 안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라이브하우스 가면 있을까 하고 갔는데 너가 있었던 거지. 너 그렇게 취했고 이상 미친 여잔 줄 알았던 그래서 너 왜 전화했는데? 나 수환 누나랑 이별 여행 갔다 왔어. 어? 너 그럼 그 언니랑 끝났어? 아니? 다시 잘 만나보기로 했는데 그거 얘기해주려고. 어? 다시 만나는 마당에 찜찜한 거 남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한테 그거 통보하려고 전화한 거야. 너 다시 그렇게 무시받으면서 살라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게 너가 뭔 상관이야? 아니 난 어차피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걸? 그 이유가 너 때문이잖아. 알겠어. 근데 내가 너 회장국 끓여놨으니까 그것만 먹고 가. 아 뭔 회장국이야. 안 먹어. 나 갈게. 왜? 내가 너 회장으로 끓여놓은 건데 먹고 가. 아까 말이면 됐어 나는. 아니 너 먹고 가라고 내가 끓였어. 먹고 가. 고마운데 수빈아. 이제 더 볼 일 없을 것 같아. 간다. 아니 이거 해장만 하고 가. 됐어. 아니 이것만 먹고 가라고? 아 됐다고! 야! 아. 괜찮아? 야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천불, 천불. 아.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좀만 참아. 괜찮아? 야, 어딨어? 약정 있어? 여기. 어. 빨개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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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아봐. 아,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다고. 아, 살살. 어. 아니, 살살. 아, 살살 할게. 아. 아, 너 일부러. 아, 너 일부러 생각한 거지. 아. 아, 이게 꽉 돼야 되니까. 아, 버려. 됐어? 응. 옷도 다 젖었어. 옷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 나 나갈 테니까 갈아입어, 그러게. 아! 아, 뭐 어쩌라고! 손이 아파서 단추. 뭐?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도 빨리. 머리실을 옮겨. 아. 너 안에 뭐 입었어? 티. 입었어? 아쉬우세요? 아이씨. 아, 알았다고!
조금 신혼 부부 같지 않아? 신혼.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우리 신혼 부부. 뭐 하실 말씀이라도. 하실 말씀이라도. 없나요? 없나요? 이 정도면 다 말린 것 같아. 다 말렸어? 나머지는 너가 말려. 아 진짜 다 했다. 머리 말려줬어. 옷 입혀줬어. 약 발라줬어. 붕대 해줬어. 자상하네. 간다. 나 배고파. 밥을 그냥 시켜서 먹어. 아니 내가 누굴 위해 가지고 해적국 다 만들었는데 내일 아침까지 먹으려고 그랬거든.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그냥 배달시켜 먹으라고. 나 이제 간다 진짜로. 뭐해? 설악산 꿀복숭아가 어디 있었더라? 냉장고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들어가 있어. 너 요리 잘한다. 나 이거 잡고 있다고 이상한 짓 하지 마. 무슨 이상한 짓? 뭐 상상했어? 뭘 상상해? 뭐 이런 거? 아! 하지 마. 나 진짜 예민해. 뭐라고요? 다 하지 말라. 탄다.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들어가. 아이. 꺼져. 남자 건 안 통해. 아 뭐? 어? 어? 뭐? 뭐가요? 오. 아 먹자매 언제 와? 아 지금 가. 뭐해? 컨버스에 어떻게 맥주가 빠져? 아 술 안 돼. 아 왜? 그냥 시원하게 해. 너 이거 취해? 그냥 시원하게. 안 취하는데? 안 취하는데? 안 취하는데? 그래. 맥주에 누가 취해?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거 취할 것 같아 먹지 마. 먹자. 아니, 같이 먹어야 돼? 취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이거 그냥 혼자 먹으면 되잖아. 왜 만들어 놓고 혼자 먹어. 그래 너 이미 맥주 깠잖아. 어? 짠! 아, 맛있다. 잘 만들었는지 볼까? 뭐? 뭐야? 뭐야? 아 뭐 맛있다고 맛없다고 말을 해. 너 요리 왜 이렇게 잘해? 엄청 맛있어. 먹고 간다. 뭘 왜야? 먹고 가야지. 알겠어. 아 맞다. 너 조현덕 차단했다며. 걔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 해명 좀 해 그냥. 불쌍한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아니 그거는 아니 걔가 자꾸 나한테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나 너 싫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나한테 계속 연락하고 자꾸 치킨 기프티콘 보내고. 부담스러워. 걔가 말로 해서 알아들을 ᄉ면 그게 조현덕이냐?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차단한 거야. 걔 원래 좋아하는 데 생기면 항상 그러잖아. 그러다 많은 거 너도 알잖아. 그냥 좀만 좀 버티고 그래. 걔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집에서. 나도 힘들어 죽겠어. 꼭 내가
아니어도 되잖아. 지금은 너야. 나는 안 불쌍해? 걔가 조금 더 불쌍해. 아, 걔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 야, 고등학교 때도 비호였어. 조윤이. 그래, 윤이. 야, 피구공 솔직히 그거 일부러 맞췄지. 우리가 초판 돌렸다고 그거 한 바퀴 돌아가지고 던진 거 기억나? 썬더볼이냐고. 니도 그거 맞고 싶어? 지금 너가 그 위험에 빠졌어, 지금. 난 그래서 차단했잖아. 왜 이렇게 피곤냐? 아, 맞다. 조별 과제 기억나? 그때 조별 과제 안 하고 소파에 X나 쳐누워 있었잖아. 그리고 밑에서 셋이서 다 같이 잤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 없이 비우냐? 맞다! 나 그 조별과제 갖고 있어. 저기? 어! 아, 진짜 보기 싫은데. 그때 우리? 아, 그때 조별과제 개망했잖아. 여기. 없잖아. 있다니까. 없어. 개구라핑이요. 나 찾아낸다. 있어요. 내 기억이 더 좋아. 없습니다. 있어, 무조건 있어. 진짜. 없잖아. 아, 내 기억이 더 좋아. 진짜 무조건 있다니까. 거기 들어갔으면 없는 거야. 아니야. 어? 이 영상이 여기 있네? 언제 온다 해? 아씨, 닥쳐 5번이나 해. 야, 나 긴장한 것 같은데 지금? 아휴, 씨. 왜 밴드 보았다 깝쳐가지고. 영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 아, 안녕하세요. 밴드 고추 잠자리입니다. 야, 잘 되겠다! 네,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너라는 별이라는 저희 자작곡입니다. 하고 싶다. 뭐라고요? 하고 싶다. 갑자기 X 얘기를 왜 해요? 갑자기 X. X. 안 해요. 받아들일 수 있게끔만 전부 바보같이
한 발 더 갈 수 있다면 뭘도 바랄 것 같지가 않아.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여기 너라는 별 아래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잖아. 아무 말이나 해봐 받아들일 수 좋아했네.